씨는 이렇게 얘기 듣기 전에 이미 그냥 스트레이키즈를 그냥 좋아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유기적으로 뭔가 한 축을 잡고 작업하시는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는 거네. 전곡을 들으면. IMU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가 그 인트로에서 본 거는요. 이제 자기가 힘들 때 약간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어떤 점을 배워야겠다. 결국 내가 너고, 얘가 너고, 내가 너고 약간 이런 느낌. 헬리게 이러는데 그거는 전혀 이거와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스키즈라는 그룹의 어떤 출발점이고 분위기 시작인가? 저는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1년에 4개의 앨범을 내면서 32개의 곡 정도를 만드셨어요. 곡수를 줄이되 텀은 솔직히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스트레이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트,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오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이키드를 오용하는 이름들을 적용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325라는 곡에 이 엄청 달라 보이는 곡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어가지고 하나로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상반된 것들을 하나로 이을 수 있구나 라는 실험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셈이죠. 하윤 씨는 열정. 스트레이 키즈를 좋아하시는 하윤 씨가 굉장히 심층적인 면을 다른 면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희가 할 것은 다만 이것을 더 크고 넓게 퍼뜨릴 수 있는 방법.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신나는 모습이야. 너무 부럽다. 그래도 좋아하는 가수를 이렇게 한다는 게 보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무래도 제가 많이 알다 보니까 팬이 아니면 모르는 것들을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팬들은 그 컨셉 흐름을 잘 따라와요? 저도 그걸 확인을 하고 싶어요. 네. 제발 확인을 할 것이 없어요. 뭔지 알죠? 커뮤니티가 없어요. 저는 그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스키즈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친구들의 뭐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든 그런 고민을 들어주고 그 연예인이 대답을 해주고 나 IMU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너가 그렇게 소중한 의미야 이거를 했는데 그러면 너는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약간 들어주는? 그래서 생각해놨던 게 How about you? 이런 식으로 How about you? 이런 식으로 난 이제 너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라는 게 난 되게 사회적으로 좋다. 잠시만요. 너무 괜찮은 게 하나가 나온 것 같아. 그걸 연결지어서 그 컨텐츠들이랑 연결시키면은 그 스키즈와 스테이의 그런 유대감? 이런 걸 형성시키기에 좋지 않을까.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